8월 26일 아침의 기도. 이뤄도 이른 것이 아닙니다.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,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. 오늘도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.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니 내 삶이 허물어질 때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.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으니 이별이 왔을 때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. 돈을 벌 때가 있고 돈이 나갈 때가 있으니 돈이 나갈 때 너무 아까워하지 않게 하소서.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가 무엇을 잃든 잃은 것이 아닙니다. 힘을 내게 하소서. 내려놓게 하소서. 비우게 하신 것을 다시 채우지 않게 하소서. 오늘도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.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. 전도서 3장 11절 말씀. 아멘.